인천공항에서 지나친 경호로 논란이 된 배우 변우석 씨가 나흘 만인 어제 입국했습니다. 이번에도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팬들이 따라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도 사람들에 둘러싸여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홍콩에서도 팬들을 막기 위해 경호원이 안전 펜스를 붙잡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변 씨가 출국할 당시에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 출국장 게이트를 임의로 막고 다른 탑승객의 탑승권까지 검사하는 등 과잉 경호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돌아올 때는 논란을 의식한 듯 경호를 최소화했지만 경호를 줄이자 안전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과잉 경호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호업체에 대해 권한 남용과 강요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 앵커와 하루를 시작하세요.